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샛별 샛별쟁이 루나스톤의 트루 오버드라이브 2 네. 모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스톤 트루 오버드라이브 2는 원과 같이 투명하고 진공과 같은 오버드라이브입니다. 그러나 로우엔드 주파수에 묵직한 펀치감을 추가하여 따뜻하고 패탄 오버드라이브로 어떤 환경에서든 따뜻한 톤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트루 오버드라이브 2는 동일한 특성과 이점을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진공관은 흉내낸 사운드가 아닌 진공관처럼 작동하는 진정한 오버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을 만났을 때 예상외로 괜찮은 그죠. 사운드를 들려줬고 은근 2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느꼈지만 그 되게 그 바삭한 그쵸? 그 맛을 보여줬었는데 이 2는 어떤 맛을 보여줬지? 그쵸. 좀 궁금하네요. 음악 스타일에 따라 1과 2를 구분하셔서 사용하면 좋다라고 하네요. 좀 더 패턴 사운드를 원한다면 1보다는 2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트루 오버드라이브 2도 모든 노브를 대각선으로 네. 발로 컨트롤 해라. 네. 약간 와닿지 않았던. 그렇죠. 네. 이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드리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터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하고요. 드라이브 이펙터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원과 완전히 동일한 그죠.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숫자만 달라요. 그렇죠. 숫자만 다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운드를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 원과 비교해서 얼마나 패탄지. 네. 일단 클린 톤부터 네.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바스락거리는 거는 지금 일단 12시 톤이 12시가 살짝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바스락거린다기보다는 좀 특유의 컴프감과 앞으로 이렇게 퉁퉁 치는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원과 확실히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이펙터인 것 같아요. 제가 톤을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그러면은 같은 성향이 또 나타날지 한번 보죠. 비슷한 바삭거림 뒤에 따라오긴 하지만 네네. 그 패턴 게 좀 더 있고 이 끝에 약간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레스포를 한번 물려볼게요. 레스포를 네네네. 물려보고 그래야겠죠. 사운드를 지금? 한번 비교를 원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뭔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오늘 스트랫이랑 팬더랑 색깔이 좀 비슷하네요. 둘 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느껴지죠.
제가 결론이 났어요. 이거 루나스톤 제작자는 네. 반드시 험버커를 썼었다.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루나스톤 쪽에서 이제 얘기한 바로는 음악 성향에 맞춰서 원이나 투를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이랑 투를 같이 써야 정말 이렇게 넓은 바운더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원도 그렇고 투도 그렇고 요즘에 나오는 드라이브 페달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합리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연주를 하시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또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편파적인 페달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기운다. 네, 험버커 쪽으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다양성에 대해서는 아 그러니까 뭐 스트라스 사운드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레스폴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월등히 너무 좋아서 지금 여러분도 지금 들으셨잖아요. 이거 뭐 그냥 나오잖아요. 그쵸. 지금 심지어 뭐 개인도 풀 개인도 아니에요. 개인도 풀 개인도 아닌데 심지어 지금 저희가 팬더 앰프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마샬 앰프에 막 걸었을 때 레스폴이 막 으아 하는 소리가 나버리니까 와 이거 뭐 좀 더 만져볼까요 형님? 저희가 게인을 좀 더 줘보죠 그러면 네네네 거의 풀게인입니다 네 험버커 유저들은 이거 지금 보면서 아마 가슴 설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약간 그리고 이 뭐랄까 이 좀 이렇게 페달 디자인 자체 좀 DIY 페달 같이 생겼잖아요. 이 근데 매력이 있네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 디자인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베이직한 부분을 자꾸 건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유의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그 딱 앰프 특유의 사운드를 잘 연출해내주고 있고 아까 은총 씨께서도 얘기했지만 험버커 기타를 가지고 있는 연주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경험해봐야 될 사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면 특히나 레스폴 유저들은 레드락스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치면서 느껴지는 게 이게 진짜 쫙쫙 관계로 아 내가 레스폴을 치고 있고 내가 깁슨을 치고 있구나 내가 정말 깁슨 유저구나 이거를 이거 깁슨을 더더욱 깁슨답게 만들어주는 드라이브 페달이 나온 것 같아요. 정말 깁슨과 너무 환상의 조합. 오 그럼 저희가 이 게인을 좀 많이 줄이고요 블루지한 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럼 거기에 제가 지금 공간계까지 한번 톤도 시켜볼게요. 좀 깎겠습니다. Thank you.
여기서 톤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아까 중간에 연주하는 도중에 이제 톤을 돌려봐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모든 노브가 모든 위치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일반적으로 톤을 돌렸을 때 이제 저가형 안 좋은 드라이브들 같은 경우는 중간이 없잖아요. 그 범위가 좁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이펙터들이 쓸 수 있는 톤이 노브는 많이 달려 있거나 많이 돌아가는데 쓸 수 있는 톤이 한정적이에요. 맞아 맞아. 반면에 이 루나스톤의 트루 오버드라이브 1, 2는 버릴 톤이 없다. 자, 미친 척 한번 이거 한번 가볼까요? 네. 풀게인의 풀톤. 풀게인의 풀톤. 또 이런 거고 네. 지금 갑자기 명 리프드로 좀 쳐보고 좋고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페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저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루나스톤 덴마크 남자의 편파적인 깁슨 판정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깁슨을 그러니까 뭐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지 네.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거를 당연히 그 뭐 페달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세계적인 브랜드들은 일단 당연히 팬더 스트랩과 네. 레스폴 스트랩을 분명히 두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샬 앰프라든가 이제 팬더 앰프를 두고 개발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그치만 너무 이 덴마크 형아가 깁슨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분이 확실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마샬 앰프에 굉장히 이 관심 많고 관심 많고 그 소리를 굉장히 예 좋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 생각.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맞춤 정장. 어떤 상황에서든 연주자를 가장 돋보일 수 있게 만드는 이펙터는 1번은 소리지만 간편한 컨트롤과 버릴 것 없는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 페달이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이미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조만간 1과 2를 합친 듀얼 페달이 분명 나올 것이다. 왠지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생각이 듭니다. 네. 점수 한번 저희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럴 줄 알았어. 자, 깁슨으로 10점. 허나 핵탄 방송이기 때문에 9.0. 사실은 뭐 이렇게 좀 길게 쓰고 싶었던 이유가 네. 지금 레스포라고의 궁합으로 봤을 때는 제가 깔 게 없어요. 그냥 이건 10점짜리 페달이에요. 그러니까 깁슨한테 날개를 날개 수준이 아니라 뭐 거의 뭐 부스터를 달아주는 느낌이에요. 뭐 지금 여러분들 예전에 사이버 포뮬라라고 보셨습니까? 아슬하다가 이거 부스터 땡기면 이제 빵 하면 날아가잖아요. 지금 완전 그 수준인데 근데 허나 저희가 레스폴만 다루는 기어도 아니고 그쵸? 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스트레스에 물렸다고 나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레스폴이 너무 월등히 뛰어나. 너무 월등히 뛰어나. 이 스트레스에 비해서 그래서 스트레스 나쁜 게 아닌데 너무 이게 험버커가 뛰어나다 보니까 스트레스 거기 비해 약간 약하게 느껴지는 거죠. 약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깁슨을 봤을 때 무조건 10점짜리 기어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어를 쓰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점수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국에 계신 레스폴 유저들 관심 한번 꼭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가져보고요. 원이든 투든 레스폴에 좀 더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네. 저희가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